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챕터 4입니다. 자, 우리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회운동이라면 보통 이제 농민노동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농민노동운동은 우리가,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작쟁이, 뭐 노동쟁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은 20년대는 주로 이제 생존권 투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다. 자, 그러다가 3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생존권 투쟁보다는 이제 항일 투쟁, 민족 투쟁으로 약간의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족운동, 항일 투쟁 또는 반제 투쟁. 반제는 반제국주의 투쟁이죠. 그런 어떤 반제 투쟁이라든가 항일 투쟁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30년대는 좀 약간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농민운동 배경은요, 토지조사업하고 산미증식계획이겠죠. 뭐 농민들은 뭐 이런 수탈, 그 다음에 산미증식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농민층이었어요. 자, 그래서 20년대는, 자, 이런 식으로 농민 권익 투쟁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자, 사실상 우리가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작농들의 어떤 그런 권리들이 다 부정이 돼버렸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20년대 산미증식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생존권 투쟁이에요. 생존권 투쟁. 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고율의 소작료를 낮춰달라. 그 다음에 소작권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거지. 소작권 이전 반대. 이런 거야. 소작권. 이런 거 소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얘기는, 소작농들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소작권에 함부로 소작권을 보장해달라 이거지. 소작권을. 어느 정도는 뭐 1년 단위, 2년 단위가 아니고 최소한 뭐 한 3년에서 5년 단위 정도는 소작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어떤 경제적 투쟁, 즉 생존권 투쟁으로서 모습이 나온다. 자, 거기 대표적인 투쟁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그 농민운동 중에 하나가 암태도 수작쟁입니다. 신안, 자, 전라남도 신안 쪽에 있었던, 신안군에 있었던 섬이었던 암태도에서 당시 조선이 지주였던 문제철의 고율의 소작료에 반기를 들었던 거죠. 당시 이제 여기 있는 암태도에 많은 소작농들이 아사동맹이라고 맺어요. 굶어 죽겠다 이거지. 우리말 안 들어주면 굶어 죽겠다 하면서 아사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벌였던 투쟁, 소작쟁인데 요거는 남들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일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당시 이제 농민들이 이게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이게 농사를 안 지으면은 이게 산미증식에게 차질을 빚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는 소작농 손을 들어줘가지고 6대 4까지 소작료의 비율을 6대 4까지 낮추는데 성공을 거뒀던 정말 성공을 거뒀던 몇 안 되는 농민 성공을 거뒀던 몇 안 되는 소작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자, 여기 암태도 소작쟁이 자 그런데 3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참 점차로 정치 투쟁으로 나간다. 이때는 약간 항일 민족운동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갑니다. 자, 이따가 우리가 제가 일단 노동쟁이 할 겁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자와 연대한 비합법적 농민조합 또는 비합법적 노동조합 이런 것들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농민운동도 마찬가지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따가 잠깐 노동운동 하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20년대에는 일단 뭐라고요? 생존권 투쟁이었다가 30년대 가면서 이제 민족운동, 어떤 거는 경제 문제에서 드디어 민족 문제로 이제 좀 더 발전한 형태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운동을 보시면 일단 뭐 그거 뭐죠? 당시 일제 식민지 공업화. 여기에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배경이 되었고, 역시 20년대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죠. 권익보호 뭐가 있습니까? 임금 인상, 뭐, 노동 환경 개선, 뭐 이런 거죠. 조건 개선, 이런 것들을 내세워갖고 생존권 투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노동 공제회 이런 걸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조선 노농총동맹 이런 것들로 구성되게 돼요. 노농총동맹. 노농총동맹은 뭐냐면, 노동자와 농민들이 총동맹을 맺은 거죠. 하나의 큰 단체를 구성한 겁니다. 큰 단체를 구성 속에서 이런 큰 단체를 통한 생존권 투쟁이 같이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거기다가 나중에 27년도 가면요. 노동총동맹이 노동총동맹으로 다시 분화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분화되냐면요.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분화가 돼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노농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다.
어쨌든 간에 지금 큰 단체 중심으로 지금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분화된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노농은 농자 농민들의 요구 조건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분화되면서 어쨌든 큰 단체인데 큰 단체가 다시 한번 좀 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노동 조건, 요구 조건이 좀 더 구체화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 자, 당시 요구 조건이 좀 더 구체화된다. 농민들의 요구 조건하고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금속노조도 있고, 선박노조도 있고, 뭐 철강노조도 있잖아요. 그쵸? 그 요구 조건이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농민들도 지금 뭐 축산 뭐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 농가들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눠진 게 괜찮습니다. 농민들도 이래서 농민 총동맹이란 걸 같이 이때 만들어요. 제가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큰 단체 중심으로 큰 단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노동자 농민 운동들이 전개됐다. 20년대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일본이 이게 합법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문화통치기잖아요. 합법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민족운동이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농민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노동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만은 그중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바로 노동운동이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는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원산 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자,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 노동환경, 최저임금제 요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최대 노동운동이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전까지는 생존권 투쟁이었거든요.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생존권 투쟁 아니에요. 임금 인상해달라, 노동조건 개선해달라, 라는 이런 생존권 투쟁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사건이, 라이징선이라고 하는 당시 영국의 석유회사입니다. 여기 라이징선은 석유회사에서 근데 이게 이제 본사가 영국에 있고요. 당시 이제 아시아 지부가 이제 일본에 있었고 공장이 당시 원산에 있었습니다. 원산에. 근데 원산에 있었는데 원산 노동자들이 당시 이제 원산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 한 명이 누구? 당시 일본의 감독관이었던 고다마는 놈한테 이제 구타를 당한 겁니다. 요게 이제 사건이 발단이 된 거고요. 요 사건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고 일어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자본가들에 대항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이쪽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계급 투쟁이었던 거지. 사회주의에 맞는 계급 투쟁이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자들인데 여기에는 영국 노동자들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 거야? 지지를 보내줍니다. 같은 노동자 입장이라서 이들의 지지를 보내준 거지. 그래, 잘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을 너희들이 대변하는구나 하면서 이 지지를 보내주면서 이들을 지지를 해주는데, 자,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 이후의 상황인데, 당연히 이들도 이제 그 당연히 요구 조건을 얘기했겠죠. 요구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들 편은 들어준 거야. 이들의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 조건은 들어준 겁니다만은, 당시 우리 조선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봅니까? 아, 식민지 나라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상황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끊긴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물론 그들의 지지를 줍니다.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지만, 아,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제강점기 최대 노동운동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원산노동 총파업이야. 그때부터 이 원산노동 총파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면서 일본은 이때부터 이 원산 농자 총파업 이후에 모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상당히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29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9년도부터 이제 30년도까지 이제 이 원산 농자 총파업이 발생하면서 모든 노동운동, 농민운동들을 뭘로? 예, 불법으로 규정해버렸다고요.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이런 큰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농민운동을 할 수 있을까? 노동자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제 이런 큰 단체 중심으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벌이는 건 불법이에요. 딱 걸리기 좋아. 걸리기 좋으니까 이제 뭘로 하는 거야? 자, 이제 합법적이 아니죠?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면서요. 불법으로 규정했으니까 비합법적. 이제는 약간 조그맣게 혁명적 노동운동, 혁명적 노동조합. 있죠? 노동운동인데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조합. 이 조합을 결성하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소규모 커뮤니티 형식으로, 커뮤니티 형식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제 운동을 전개 나갔던 거죠. 이때는 뭘까? 반제투쟁, 항일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노동자들의 어떤 한 경제적 투쟁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뭐가 된 거야? 아, 우리의 적은 자본가도 있지만 아, 요놈들이었구나. 얘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지했지만 결국 얘들 편은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편은, 우리는 손을 안 들어줬구나. 아, 이게 식민지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의 차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항일 투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30년대. 그래서 이것도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조그맣게 뭐 1인 시위도 하는 거죠. 당시 평양의 을밀대, 어쨌든 평양 을밀대 강주령 나오죠. 이거 시험 문제 우리 몇 번 나왔죠. 을밀대 강주령 같은 을밀대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1인 시위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단체 중심이 아닌 뭐 1인 시위 아니면 조그맣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운동으로 전개 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 운동에서 약간의 항일투쟁 또는 반제투쟁의 모습이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농민운동, 노동운동 전개 과정 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이제 나머지 뭐 여성운동 20년대죠. 어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운동이 허용되니까 이런 여성운동 아니면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종교적 차별 여전히 존재했고요. 열악한 환경 내에서 장시간 노동합니다. 노동을 해도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임금은 상당히 좀 적었어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동들은 그거보다 더 심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열악한 환경 내에서 노동 조건이 있었고 그런 대표적인 단체로서 조선 여성 동호회 같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단체들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근우회죠. 근우회. 근우회 같은 경우는 민족 유일자 운동의 결과. 우리 앞에서 우리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단체가 드디어 결성이 됩니다. 그때 신간회가 이제 좀 남성 중심의 어떤 하나의 민족 유일당 단체였다면 여성 단체도 하나의 민족 유일당 단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간회의 자매 단체가 됐던 게 바로 이 근우회가 되겠어요. 근우회. 알겠죠? 그 신간회와 같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신간회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 신간회와 같이 해소가 됐던 게 요 근우회란 단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 유일당이니까 사회주의 여성단체하고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여성단체가 결성된 겁니다. 이렇게 결성해갖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당연히 뭐 여성단체니까 뭐 당연히 여성의 어떤 지위 아니면 단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장했겠죠. 그리고 기간지 근우 같은 것들을 발간했고요. 여성해방운동 또한 역시 농민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신간회와 함께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간회와 함께 해소되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근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우에 어쨌든 여성의 권익 단결 이런 것들 강조한다 이러면은 누구? 예, 근우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뭐 조선 여성 동호회라든가 YWCA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자, 소년운동은 청년운동의 영향으로서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21년도쯤에 천도교에서 소년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로서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했던 인내천 사상에 입각한 평등을 강조했던 그런 어떤 종교가 바로 동학이었고 그걸 계승했던 게 천도교니까 당연히 여성 어린이 운동 아니면 소년 운동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섰던 거죠. 자, 방정환, 소파 방정환입니다. 요분이 이제 당시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였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천도교 소년회 조직하고 소년 운동을 전개 나갔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어린이날 이런 걸 제정합니다. 20년대 초에요. 어린이날 이런 것들을 제정한다. 어린이날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해 준 거죠.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체크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잡지 어린이 이런 것들을 발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죠. 알겠죠? 자, 형평운동은요. 자, 저울 형자의 평평할 평자, 평등할 평자. 그래서 저울처럼 평등하게 우리도 대우받고 싶어요. 라고 했던 백정들에 대한, 백정이 주도했던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정이 주도한 사회운동. 자, 백정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란에다가 백정이라는 어떤 직업을 계속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여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정들 같은 경우는 그 평민들하고도 같이 일반민들하고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게다가
일반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삥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불이익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백정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백정들의 일감은 항상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백정들이 돈을,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떼돈까지는 아니고 많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학교 안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돈 좀 버신 백정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언제까지 우리 백정들, 그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남들 좀 지식을 좀 축적이 된 거죠. 지식이 축적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우리도 백정들도 이제는 그런 차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조직이 어디에서 주였다?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진주. 우리 진주대첩이 있었던 곳.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니면 우리 임실농봉기 때 진주밀란에서 시작됐잖아요. 진주밀란. 그쵸? 경상도 진주 지역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됐고 나중에 서울로 본부를 옮기게 됩니다. 어쨌든 그 출발점은 진주 지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 폐지 이런 것도 주장했던 거죠. 그래도 백정자들도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되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거고요. 사회운동단체들과 협력해서 일제식민지에 저항하기도 했었고요. 알겠죠? 아, 저항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어떻게 했을까? 언론에서도 후원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거를, 이 운동을 남들 어느 정도 후원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형평운동 내부에서 갈등, 뭐, 일제 탄압 등으로 점차 나중에는요, 경제조직체로서만 활동을 했던 거죠. 경제조직. 경제조직만 하는 경제조직으로서의 어떤 활동만 전개하는 그런 단체로 변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식민지 지배 백정들에 대한 차별운동 요 차별에 대한 폐지운동이었던 형평운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0년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는 이 우리 운동이 허용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우리 앞에서 어느 정도 봤습니다. 본 건데,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사회주의는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으로서 이제 3.1 운동 이후에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던 거고요. 주로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이 자본가에 대한 농민 노동자들의 저항. 그러니까 농민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회의 지도층이라기보다는 하층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저항이죠. 여기 이제 같이 하층민들도 가담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자본가만 자해서 배부른 사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배부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야? 함께 생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차별받았던, 사회적으로 좀 약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 토종 운동 등 사회 경제적 운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독립운동이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을 분화됐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민족주의 계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나눠졌었는데, 이게 민족운동이 이렇게 전개됐었는데, 여기에 이들이, 자치론자들로 있죠.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즉 절대 독립을 외치시는 그런 분들로 분화되었다. 그러자 이들은 뭔가 이후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이 뭐다? 치안주지법이다. 자, 치안주의법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탄압을 하게 되자, 이게 탄압이 사회주의만 탄압한 게 아니었죠? 모두 탄압했다? 절대 이들도 같이 탄압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뭔가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색해서 못 만나다가, 언제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연대를 모색하게 됐다. 그쵸? 연대를 모색하게 됐다. 요게 이제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쵸? 요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의 어떤 모색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와중에, 요렇게 만들어지죠. 조선 민흥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였던 청년 계열의 사회주의 단체하고,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물산장려 계열하고, 어떻게 한 거야? 합친 거예요. 요게 조선 민흥회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단체였던, 요 잘 보세요.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한 말씀 하신 거지. 뭐라고? 정우회 선언, 이런 거 나왔죠. 정우회 선언 해갖고 한 말씀 남기신 겁니다. 자, 우리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는, 타락되지 않는 한, 민족주의 세력과 뭐야? 민족주의 세력에게 우리와 같은 동맹제적 성질을 충분히 승인했대. 자, 이들에 대한 동맹제적 성질을 충분히 승인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말이야, 타락되지 않는 한, 얘들은 자치하자라고 하잖아. 식민 지배를 인정했던 애들이죠.
타락되지 않는 한 너희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우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정우회 선언. 요 정우회 선언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에 발표되었던 정우회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너희들의 동맹자 성질을 충분히 승인해서 타락되지 않는 한 너희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 절대동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우리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민의회가 조금만 소규모의 유일당 단체가 만들어지고 정우회 선언하자. 자, 이거를 좀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 하면서 만들었던 게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신관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신관회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된다. 이게 27년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의회와 정우회 선언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단체가 만들어진 게 바로 신관회였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이었다. 회장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이상재, 부회장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가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했고요. 일제강점기 최대 합법적 민족운동단체가 되겠고요. 이들의 강령 3개는 무조건 암기합시다. 전경당기, 경경당기, 정경당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배격함. 여기서 기회주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 이들을 배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각성, 그 다음에 단결을 공고히 함, 그 다음에 기회주의를 배격함. 정경당기, 정경당기, 정경당기 기억하시고요.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좀 바탕으로 그들을 민족운동을 전개 나가는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주로 민중계몽활동이라든가 대중운동 같은 걸 지원합니다. 좀 간지럽긴 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일제 감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순회 강연회라든가 아니면 노동, 농민, 청년, 여성, 형평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 사회적 운동들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게 우리 민족 유일당단체인 우리 신간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그래서 뭔가 한번 크게 한번 키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찰나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별표 두 개 하시고요. 우리 앞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배웠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누굴 뭘 파견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이제 전국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중운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걸 민중대회로 개최를 시도했던 게 바로 신관회가 되었고요.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시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사전 발각되면서 간부들이, 당시 신관회 간부들이 대거 검거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전 발각이 되자 집행부 쪽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누구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야? 이들을 끌어들인 거야. 이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주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경화되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한 거지. 사회주의의 반발이죠. 사회주의자의 반발. 사회주의 반발합니다. 아니, 저들하고는 우리가 배격하기로 했는데, 그들은 배격하기로 했는데 그들을 왜 집어넣냐 이거지. 그 반발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코민테르에서, 코민테르는 국제공산당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공산당 조직이든 코민테르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주의는 다시 어디로 간다? 민족협동전선을 드디어 버리고 다시 계급으로 간다. 이거지. 다시 한번 이제는 민족협동전선이 아니야. 이제 계급투쟁으로 다시 전개하겠다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탈하자 전체 대회를 한번 개최한 거죠. 어떻게 할까? 신관회 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전체 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관회를 해소하기로. 해소는요, 해산이 아니고 해체도 아니고 해소라는 거는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합의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사실상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결합이었잖아요. 결국은 자기 각자 갈 길 가자 이거지. 자, 전체 대회에서 이제 알아서 각자 갈 길을 가자. 우리 이제 합의 이혼이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결의하게 되고, 신관회가 해소되자마자 같이 해소했던 게 근우회도 해소됩니다. 근우회도. 근우회는 신관회의 자매단체였잖아요. 자매단체였던 근우회도 해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민족, 운동입니다. 당시에,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때를 기점으로 31년도, 4년 만에, 드디어 결합된 지 4년 만에 해소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 신격 양성 운동이죠. 실력 양성 운동. 자, 실력 양성 운동이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2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3.1 운동 이후에 일부 독립 운동가들은 즉각 독립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일제가 또 문화 통치로 체제를 전환했고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실력을 키우자.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면 언젠가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지. 근데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약자로 판명되면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맹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맹점 중에 하나가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키우는데 만약에 우리가 약자, 강자가 아닌 약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우린 그걸 수긍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 중에서 일부분들이 뭘로 빠지는 거야? 자치론자로 빠지는 분들이 꽤 있다고요. 어쨌든 그래도 합법적 면에서 우리 민족운동 전개 나갔던 거니까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뭐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회사령 폐지. 회사령은 뭘 회사령이라 했다? 허가를 해야지만, 허가를,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게 회사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가제에 의한 회사령이 폐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회사령은 한마디로 허가제예요.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폐지하니까 뭐 한 거야? 회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회사령 폐지로, 자, 일본 기업이 한국 침투가 용이해졌다. 당연하죠. 신고를 하면 이제 회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민족 기업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기업의 침투가 용이해졌지만 우리 기업도 이때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무역 관세 철폐 움직임. 관세 철폐 움직임입니다. 관세 철폐. 관세 철폐령이 내린 건요. 관세 철폐령이라는 법령이 떨어진 것은 23년도에 관세 철폐령이 라는 법령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관세 철폐한다는 게 무관세, 즉 자유무역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무역인데 당시 이제 일본 본국과 우리 한반도 사이에는 물론 같은 나라라고 했지만 당시 이제 식민지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일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렇지만 거기서 하는 관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총독부는 일본 내각이 관섭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안에서는 관세라고 하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철폐하는 철폐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철폐한다 관세 무관세로 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무관세가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뭐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우리도 지금 미국과 뭐 FTA 같은 거 하면은 처음에는 뭐 농산물부터 아니면은 공산품으로 아니면 그 다음에 자동차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차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관세가 철폐되는데 그 관세 철폐 움직임이 20년도부터 이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까? 이 두 개로 회사를 신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세 철폐가 움직이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침투가 용이해졌고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뭐 이거 관세 없이 그냥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상품과 일본 기업의 어떤 침투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령 폐지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기업도 만들 수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민족 기업의 성장이자 위기,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가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 민족 기업들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일본 기업하고 만약에 경쟁을 벌여요. 상대가 될까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왜? 10년대 일본은 일제는 사실상 회사령이란 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 민족기업을 다 죽여놨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1918년도 1차 세계대전 승전국 된 다음에 엄청난 배상을 받았고 공업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공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고 우리 일본이 10년대 다 죽여놨다고요. 이 갭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그럼 갭이 어마어마하게 갭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일본 상품에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뭘까요? 방법은 하나죠. 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물건 좀 우리가 사줍시다. 조선 물건 조선 사람 삽시다. 애국심에 호소하고 정에 호소해서 우리 물건 팔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개됐던 게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우리 민족 경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 즉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만들어진 회사들이 뭐냐면 뭐 자본가들이 만들었던 회사가 대표적인 경성마주주식회사. 자, 여기 사장이 누구였냐? 김성수. 김성수는 나중에 결국은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평양 메리아스 공장, 그 다음에 고무시 공장 이런 등등의 많은 우리 민족 자본가들이 세운 공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공장들이 뭐라는 거야? 우리 거 사달라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사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주도했던 게, 자, 이거 잘 보세요. 누가 주도했냐? 바로 평양 물산 장려회라고 했던 그 평양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만식. 조만식 기억할까요? 1920년에 조만식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조직합니다. 조직해서 이제 뭐 물산 장려가라고 하는 거 노래감 말도 만들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 삽시다. 우리 거 삽시다. 조선 사람 맞는 거 조선 사람이 씁시다. 이런 등등의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서울까지 쭉 확장이 됐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물건 삽시다. 국산품 애용운동을 더 나아가서 뭐 자작해. 우리가 맞는 거 일본 물품 사지 말고 일본 물품 일본 상품은 배격하고 아예 차라리 뭐 사지 말고요. 아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제작하자. 스스로 만들어 쓰자는 자작해까지 이런 것도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토산 애용부위는 딱 봐도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산 조선 것으로, 우리 거 이용하고요. 그거에 근검 절약합시다. 일본 상품 사지 맙시다. 라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제 뭐 금주, 단연, 뭐 자작, 자급.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쭉 분배하자. 뭐 이런 등등의 자작, 자급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정에 호소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면 또 우리 거 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한 거야? 얘들은 기업들은 돈 벌어요. 우리 기업들은. 우리 거 사주니까 돈 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한 그 사회주의가 이제 신문에다가 이제 논설을 낸 거죠. 뭐라고 한 거냐. 자, 늘어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족 자본이 부족한 거야. 자,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거 사줬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거 우리가 사자. 전산 조선 것으로 쓰자. 하니까 우리 물건들을 사줘요. 일본 상품을 사기보다는 우리 물건을 사줍니다. 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 거 사줬더니만 오히려 물건 가격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상승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계열에서 뭐 하냐면, 야, 결국 이렇게 해서 물건 가격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니네 기업가들만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운동은 니네들 자본과 계급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부르주아의 이기적 계급 운동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죠. 사회주의 계열에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 거 사달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너희들은 맨날 위스키라든가 브랜디 이런 거 처먹지 우리 소주 막걸리 마실 때 그리고 니네도 우리 거 사달라고 자꾸만 요청하면서 너희들은 맨날 양복이나 입냐? 우리는 맨날 배옷이라든가 니네들 양복 비단 입을 때 우리는 배옷이라든가 배옷밖에 못 입었다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들 돈을 벌게 줬더니 너희들만 배만 채우고 우리 민들은 뭐가 있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결국은 가격 상승했고 결국은 니들만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이기적 계급 운동이었다. 라고 비판하면서 이때부터 시들시들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요거 한계점 기억하시고요. 전개는 어디서부터 했다? 평양에 있는 조만식이 처음으로 추진했다. 우리 물건 사자라는 이런 운동으로 전개됐던 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밀리떼 선임 운동 보시면요. 3.1 운동 이후에, 민족 역량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일본이 2차 교육령에서 2차 조선교육령에서 22년도에 발표했던 2차 조선교육령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줬다랍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등교육의 기회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조선교육회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걸 조직해요 조선 밀립대 기성회라는 걸 조직해서 뭐 한 거야 우리도 대학 만들면 되는 거지 일본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면 거기서 대학교육 즉 고등교육과 민족교육을 하면 될 거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모금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천만이 1원씩이라고 하면서 9월에 모금운동을 전개해갖고 만주, 미국, 하와이 등 해외 동포들까지 참여하는 이런 어떤 큰 운동으로 전개되는데 이게 20년대 한 초반에 23-4년쯤에 전국적인 수혜가 발생하게 돼요. 수혜가 발생하다 보니까 모금이 상당히 저조하게 됩니다. 모금운동 자체가 되게 저조하게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중간에서 뭐하냐면 방해를 해요. 왜냐? 우리가 대학교육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자식이 머리가 컸다고 나한테 덤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거기다 민족교육까지 더해졌을 경우, 그 저항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걸 우려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해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 거야? 그거 만들지 말고,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게. 라고 한 거죠. 대신 만들어줄게. 뭘까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조선인들도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긴 누가 들어갈까? 일본에 협력했던, 아까 봤지만 그게 김성수, 경성반지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김성수의 아들들, 자식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얘들만 들어가고, 뭐, 대다수는 못 들어가요, 이런데. 그쵸? 그래서 경성제육대학으로 이제 하면서, 뭐, 많은 조선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세력들의 자제들만,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걸로 무마시키면서 못 만들게 했던 겁니다. 알겠죠? 모금등도 저조했던 부분도 있고, 이걸로 이제 우리의 민족대학을 만드는 것을, 밀립대학, 민족대학을 만드는 것을 결국 못하게 하면서 방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우리가 모금운동을 전개했고요. 모금운동이 좋지 않자, 일본은 그리고 중간에 방해작전을 벌여갖고, 경성제육대학 24년대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게 일부 학부들이 이제 나중에 서울대 이제 건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경성제육대학 설립으로 무마시켰던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맹퇴치 운동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건 실력 내성 운동인데. 자, 문맹퇴치 운동은 일제 식민차별 정책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뭐 대다수 거의 90% 가까이가 문맹자, 근래 못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학 운동 같은 걸 많이 전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누가 나선 거예요? 언론사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언론사들. 언론사들이 그래서 이제는 나서기 시작했다. 요건 그래서 조선일보, 그 다음에 누가? 동아일보가 주관해갖고, 조선일보는 문자보금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조선일보 주도의 문자보금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시기를 보시면 29년도, 그러니까 20년대 말부터 30년 초까지입니다. 20년대 말부터 30년 초까지 이런 어떤 언론사 주도로 이제 이런 문자보금운동,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이었던 부나로드 운동. 부나로드가 러시아 말로 어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민중 속으로. 부나로드는 우리말이 아니고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에요.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농촌 계몽을 하자. 그래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마다, 공부한 다음에 내려가서, 문맹자들을 좀 가르쳐달라 이거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맹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글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일제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한글 교육, 미신학파, 근검절약 등 교육하는 거죠, 교육.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도로 이런 운동들이 전해졌다. 조문, 동부, 조문, 동부. 알겠죠? 오케이. 벌어졌다. 자, 이런 각각의 어떤 문맹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단체가 이때 31년도에 만들었던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국학단체를 배울 때 점검을 할 건데요.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특히 이 문맹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 뭐 교재를 제작해주기도 하고요. 한글 강습회 같은 걸 개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점차 민족소생, 이 운동이 민족소생이 강화되고 36년을 기점으로 일본도 이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중일전쟁이 터지기 전이지만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말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씩. 관공서부터 우리말 같은 걸 못쓰게 하니까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제 입장에서는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해가 시작되는 거고 강제로 사실상 중단시켰던 게 이런 운동들이에요. 알겠죠? 그 신문에다가 이런 것들을 못 시키게 했던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20년대 말부터 30년 초까지 언론사 주도의 운동, 문자보급운동,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가담했던 한글단체 조선어학회가 있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양성운동은 알겠지만 실력양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등장했고요.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일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만 강조하고 실력을 통해서, 실력은 뭔데? 교육을 통해서, 산업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자는 게 실력양성운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기원대, 사회진화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그러니까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교육과 산업을 육성해야지 나라를 찾고 강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산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강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그냥 우리가 순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아주 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중에 그래서 일부는 자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그런 부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국외 민족운동의 흐름인데요. 이건 앞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니까요.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에도 있죠. 교재에도 있는데 교재는 단순하게 나왔는데 앞에 우리가 안 한 것들만 좀 체크합시다. 만주 지역은 알다시피 북간도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죠. 신흥 무관학교도 있었고 명동학교 등등 있었고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간도 참변의 비극이 있었고 30년대 이후에는 만주사변과 만주수립 이후에 한중연합군이 조직되었고 한중연합작전을 벌였다.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같은 이런 무장단체들이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벌였다. 뭐 알고 있죠? 자, 연해주 지역은 알다시피 러시아의 변방 개척 정책으로 이주를 허용했고요. 이곳에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시단촌이라는 마을이 형성됐고요. 191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아까 성명의 건업회도 있었지만 건업 13도 의군이라는 것도 여기 조직이 됩니다. 13도 의군이라는 것도 조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건업회가 확대 조직되면서 요거 잘 보셔야 돼. 건업회가 확대 개편되면서 나중에 뭘로 우리는 군대를 제어하는 그런 정부예요. 라면서 대한 광복군 정부로 개편되면서 정통령의 이상서의 부통령의 이동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1운동 이후에는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대한국민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대통령인 손병희를 임명했던 거고요. 이게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볼까요?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입니다.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우리 아까 연해주 다 배웠습니다. 연해주 아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니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는 이건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는 소련 적대자 스탈린에서 중앙아시아로 이 당시에 여기에 살고 있던 우리 민들이 중앙아시아 지금의 이제 탄탄탄탄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다 이주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일본이 중국의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나자 이 일본이 이제 자신들 소련까지 침략하고 우려한 나머지 연해주에 있던 우리 민들이 사실상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뭐 일본이 아니고 일본의 스파이가 이곳에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 땅을 우리가 오히려 러시아를 러시아 지역 소련 지역을 위협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위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에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민들 여기 일본인들보다는 우리 민들이 다 살고 거의 대부분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들을 어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실어서 강제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에 또 역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분들을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한다? 까레이스키 또는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뭐 어디 뭐 재미교포, 뭐 제일교포 이런 것도 있지만, 저기 우리 중국의, 그 연변에 살고 계신 그 민들을 우리가 예전에 간도 쪽에 살고 있던 우리 민들이죠. 그 후예들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거기 이제 이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요분들, 요 까레이스키라는 거, 이렇게 불리는 분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불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끈기 있게 또 계속해서 삶을 구축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유학생 중심으로 많이 이주합니다. 이주해갖고, 이제 나중에 3.1운동 영향을 주는 28 독립선언 같은 것들을, 선언을, 뭐,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20년대는 주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갑니다. 자,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는데, 일본에 건너간 이유가 뭘까? 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한 거야. 10년대, 일본 기업들이 물론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지만, 일본이 지금 이제 20년대면 엄청난 산업성장을 하게 됩니다. 산업성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당시 본토에도 기업들이 되게 많이 세워져요. 공장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일거리 찾아갖고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이 20년대에 산업화의 길을 걷자, 여기 이제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직업을 찾아서, 일자리 찾아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큰 참사를 한번 겪은 거죠. 그게 막 관동 대지진 참사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관동 지금의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우리가 일본도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 나누는데, 그 관동 지방이 이제, 도쿄라든가 요코하마 지역이고요. 관서가 지금 오사카. 왜 관서라고 하기도 일본 말로는 간사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간사이 오뎅 먹어봤죠. 관서는 이제 오사카 쪽을 이제 간사이라고 하는데, 요 관동이 말고 도쿄하고 요코하마 지역인데, 이쪽에서 큰 지진이 하나 발생합니다. 23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그 내부의 혼란 상황이에요. 그 내부 혼란 상황을 일본 혼란 상황에서 일본의 자국민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결집을 시키려면 적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 적을 뭐라냐? 당시 일본에 들어와 있었던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을 하나의 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자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거야. 당시 이제 뭐 우물에 독국물을 탔다.
뭐 이런 식의 각종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 갖고 당시 일본의 민간인들이 만들었던 조직체가 뭐 자경단 이런 거야. 자경단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군경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당시 이제 요코하마라든가 아니면 도쿄 쪽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조선인들 한 6천 명 이상을 말 그대로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관동대인 제참사예요. 알겠죠? 지진 요거 기억하시고요. 30년대 후반에는 일제 전쟁 수행 목적으로 석탄 광산 등으로 강제 징용 당했던 거죠. 징용 있죠? 징용들 우리 뭐 군함도 같은데 징용 당했던 거죠.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죠. 시기에 이제 뭐 국가 총동원령 이런 것들 미명하에 우리 민들이 이제 이런 곳으로 가서 아주 임금도 받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주 그냥 고통에 나날을 보내게 됐던 게 이 시기입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유는 사와의 하탕수수 노동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민들이 이제 일자리 찾아서 역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는데 그곳에서는 또 뭐 한 거야?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진 거죠. 또 해외에 나가면요. 또 우리 한인들은 자주 잘 뭉쳐요. 뭉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 단체 한인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장인환 전명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했죠.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됐다고 했었죠. 모금운동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 석방시켜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석금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결국 통합단체로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딱 달랐다고 했죠. 교육, 외교, 무장입니다. 서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각자 뭐 합니다. 뭐 안창호생 같은 경우 아까 봤지만 흥사단 이런 걸 만들었다 했죠. 흥사단 신민회가 해체된 다음에 흥사단 조직을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었었고요. 박용만은 아까 봤지만 어디에다가 하와이에서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대조선 국민군단 만들었다.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어떤 활동을 벌였던 거죠. 그럼 뭐 의원금을 송금한다든가 대한민국 인정부 후원한다든가 하는 애국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게 바로 미주 지역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챕터 4 사회 경제적 민주 운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에 거와 같이 부분적으로 연결을 하셔서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근대기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수업이죠. 민족문화 수호운동. 바로 이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챕터 5입니다. 챕터 5 민족문화 수호운동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일단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 국어부터 한번 좀 볼까요? 국어 연구. 자, 일제강점기 내에 우리의 국어 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 전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국권 피탈 전에 우리 국어 연구 있었죠. 우리 대한제국기 내에 설치했던 게 국문연구소란 게 있다고 했었죠. 국문연구소. 헐버트의 건의로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학부 아문 내, 대한제국 학부 아문 내 한글연구로서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지석영 선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이 주도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국권 피탈과 동시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다음에 1910년대는 뭐였어요? 무단통치기 때. 이때는 언론 출판 집회교사대로 다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20년대 무단통치기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합법적 범위 내 민족운동이 허용이 되면서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됐겠죠. 10년대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국문연구소를 계승해갖고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잡지 한글이란 걸 가능합니다. 잡지 한글을 간행했었고요. 가갸날이라고 하는 지금의 한글날을 처음으로 제정했던 단체가 조선어를 연구하는 단체였던 조선어 연구회가 되겠어요. 근데 잡지 한글을 간행했다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도 연구회에서만 한글을 간행했나 잡지? 아니죠. 잡지 한글은 계속적으로 간행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잡지 한글은 계속 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간행했던 것은 조선어 연구회고요. 그리고 가갸날 처음 제정했던 것도 조선연구회.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더 이거를 확대 개편해 갖고 다시 한번 1931년도에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던 게 조선 어학회입니다. 자, 이 어학회 같은 경우는 역시 잡지 한글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간행했겠죠. 여기서 처음 간행한 거고 간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고자 했던 거는 자, 우리말 큰 사전. 지금으로 치면 국어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국어 대사전. 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체 중에 이 단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 단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말 큰 사전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어 대사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하기 위해서 말을 다 모아야겠죠.
이게 무슨 작전? 말모이 작전이라고 했죠. 말모이 작전. 이게 뭐예요? 말모이 작전입니다. 그래서 편찬을 시도합니다. 편찬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필요하겠죠. 맞춤법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춤법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표준어. 표준어 제정 같은 거 했겠죠? 거기다 플러스하면은 뭘까요? 외래어 표기법까지. 자,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도 만들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외래어 표기법들을 제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인데 제가 여기 시도라고 했잖아요. 시도. 왜? 중간에 방해해서 완성되지 못하고 광복 후에 완성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중간에 조선 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선 어학회 사건. 이 조선 어학회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조선 어학, 당시 이제 일출 여학교 학생이 우리말을 사용한 것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 이제 일본이, 일제가 당시 그 여학생을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너 누가 이거 한글 하라고 가르쳤냐?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요.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야. 조선 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글을 잡아서 계속 이제 고문을 했겠고, 줄줄이 비안내처럼 또 엮었겠죠. 자, 이러면서 조선 어학회 회원들을 대거 구속시킨 다음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 말이야! 독립운동 다치지! 어문 연구에 탈을 쓰고, 어문 연구에 탈을 쓰고, 독립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자체, 즉, 무슨 법으로 이걸 규제했냐면, 치안유지법으로 구속을 시켜요. 어문 연구에 탈을 쓰고, 국채를 변혁했다라는 거지. 국채를, 국가체제를 변혁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갖고, 이들을 독립운동 자체로 규정해버린 다음에, 회원들을 구속 해체시켜버렸던 게 바로 이 조선학의 사건입니다. 자, 이후에, 광복 후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한글 연구를 못 하다가 49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요. 한글 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한글 학회. 이 한글 학회에서 이제 학회에서 이때 조선어 학회에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 거야? 예, 여기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했던 요 이렇게 원고를 발견한 거예요. 월권을 발견해 가지고 유교 때문에 못 하다가 언제요? 1957년도에 이 우리말 큰 사전이 완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광복후 완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한글학회에서 이거를 이 원고를 받아서 원고를 찾아서 나중에 57년도에 완간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 대사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국권피터전의 공문연구소, 국권피터로의 조선어 연구회, 그거를 계승했던 조선어학회, 그들이 이제 탄압받았던 조선어학회 사건까지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특히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잘 보시고 이것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사연구입니다. 자, 국사연구. 우리나라 한국사연구죠. 한국사연구. 자, 목적은 뭘까요? 왜 한 거야? 우리 민족사의 근원부정 및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가 만든 거야?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자, 일본에서 우리 역사를 이제 못한 거야. 자신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식민사관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 청구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다 어영단체들입니다. 총독부 어영단체로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를 완가했는데, 이거 우리가 쓴 건가? 아니죠. 이거는, 총독부가 주관하에 우리 역사를 말 그대로 이제 왜곡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네스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쫙 퍼져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사는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청구학회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사 편수회 회원들이 모여갖고 했던, 대표님 또 역시, 우리 식민사관을 긍정했던, 우리 식민지배를 긍정하던 그런 어떤 회원들이 모여갖고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식민사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타율성론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딱 느낌만 알면 돼요. 타율성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 스스로 발전했던 자율이 아니고 타율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지. 항상 반도직성으로 외세의 간섭 속에서 타율적으로 발전했다. 뭐 반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미드는 맨날 사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체성론은요, 너희들은 내적 발전이 없어. 전근대 사회, 특히 어느 사회에 고대 국가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고대 국가 발전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단계를 뛰어넘어갖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준 거야? 근대화 시켜준 거야. 라는 거죠. 중간에 우린 고대에서 중세를 가지 않고 바로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얘기하는 거죠. 일제가.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중간에 중세를 뛰어넘어갖고 근대화로 우리가 너희들을 얘기해준 거야. 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사회경제사학자였던 백남훈에 의해서 이걸 부정됩니다. 백남훈이 이때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대표적인 역사를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어요. 이거 뒤에 가서 체크할 겁니다.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체크할 거니까
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파성 너희들은 분열이 맨날 강해서 맨날 싸우면서 맨날 쌈박질했기 때문에 니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해주는 게 감사하게 여겨. 니들 어차피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야. 맨날 분열이 맨날 분열만 일어나고 하다고 이제 우리 역사를 자꾸만 왜곡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런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낸 거죠. 요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민사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 연구는 왜 한 거야?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 바로 그들의 타율성론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 사학이 되겠네요. 자, 민족주의 사학은요, 당시 박은식 선생, 신채호, 정인보, 문희평 등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주로 인물들이 어떤 책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인물 문제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이 근대기에는 인물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박은식 선생은요, 우리 앞에서 봤죠? 유교 구신론을 말씀하셨던 분이고, 또 이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 역임했던 분이 바로 박은 선생입니다. 이거 딱 2대 대통령 역임하신 다음에 2차 개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었죠. 자, 이번은 근대사를 연구했습니다. 근대사를 연구하면서 두 권의 책을 쓰세요. 어떤 책? 한국 통사. 통사는 뭐야? 한국의 고통의 역사. 아픈 역사죠. 우리 아픈 역사.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는 지열이 아니에요. 지열 맡으면 게 아니고, 한국 독립운동의 피나는 역사. 그러니까 고통의 역사, 피난 역사를 얘기하신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민족의 아픔, 고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왔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계속 고취시켜주면서 그들에 의해서 발전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움직여서 고통의 역사, 고통을 겪으면서 피가 나면서 이렇게 발전해왔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뭐 어떤 거래요? 역사는 말이야, 혼이야, 혼, 혼.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나라는 형이래요. 형태, 형태, 형태. 나라는 형태고 역사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신, 신은 정신, 스피릿, 그렇죠? 국헌을 강조한 거예요. 국헌. 나라에 혼이 있어야 된다. 혼이 있다면 우리가 역사를 지키고 그 혼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 언제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했던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박은식 선생입니다. 국헌, 혼을 강조했다.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다 라면서 우리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우리 역사를 잘 지키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정신을 바짝 지킨다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했던 인물이 박은식. 자, 신채호 선생은요, 이거는 언제냐면 국권피탈전입니다. 국권피탈전. 1908년도 우리 기억나시죠? 1908년도부터 어디에 실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었던 연재글입니다. 연재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글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독사.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 자, 일제가 통감부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우리의 민족을 막 선비족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민족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아니다! 우린 부여적에서 따뜻한 너희가 다른 그런 민족이다! 라면서 우린 그런 유목민족과는 다른 그런 민족이다. 우리 민족성을 부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던 글이 바로 독사신론이란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을 대한매일신보에서 1908년부터 연재했다가 국권피탈 후에 이제 중국 건너가시죠. 그 건너가셔가지고 이제 고대사 연구하십니다. 고대사에서 우리의 역사를 찾은 거지. 그렇죠? 우리의 민족의 어떤 독립의 어떤 그런 의지를 찾은 겁니다. 조선 삼고사에서는 뭐야? 우리 역사는 말이야. 어떤 역사였냐? 맨날 투쟁의 역사였단 말이야. 아와 기아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우리 맨날 강조했습니다. 우리 맨날 투쟁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채호 선생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요? 무장투쟁론자. 아까 봤잖아요. 우리 의열단의 활동지침이었던 조선혁명선언에서 강도 일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항상 무장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항상 투쟁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거기다가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난가입니다. 난가. 우리는 말해 난가가 뭐냐면요. 난가 사상이 상무정신이에요. 상무정신. 무해를 수사하는 상무정신. 항상 우리는 싸움박질, 싸움 속에서 전투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전해 왔다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인물을 꺼냈냐 하면 묘청을 꺼냈죠. 묘청. 여기서 묘청을 극찬합니다. 묘청을 극찬한다. 묘청은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라서 서경으로 옮기려고 했었다. 그건 난이 아니었다.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번, 뭐야, 묘청을 뭐 한 거야?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라서 금국을 가고 싸우자! 했던 애야. 금나라하고 싸우자! 했던 묘청인데, 이걸 방해했던 애가 누구야? 김부식 같은 애들이야. 김부식은 뭐야? 신라 계승의식에 따라서 금국에게 사대한다.
그 김보식 같은 놈이 바로 누구야? 외교만 얘기하는 맨날 이승만인 거야. 그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묘청을 극찬했으면서 묘청의 어떤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언급했던 그 책이 바로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강조했던 거죠. 역시 상무, 우리의 무예를 강조하는 거야. 난가가 바로 무예입니다. 그 난가 정신이 가장 물이 올랐을 때가, 그거는 이제 가장 결집되었을 때가, 결집되었던 조직이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이었다. 라고 여기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적임보는 신체우상을 계승해서 그대로 고대사 연구를 하시면서 조선의 얼, 이분은, 자, 이분은 뭐랬어? 혼, 이분은요, 난가, 이분은요, 얼, 얼 빠진 놈, 그러죠? 얼 빠진 놈, 얼 빠진 놈이 되지 않아야 돼요. 얼 빠진 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을 강조합니다. 얼. 자, 이분도 역시 신체우상을 계승했던 건데, 이분은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역사를 좋아하는 언론인. 그래서, 당시 이분은 심, 그래서 민중, 대중화에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대중화. 그래서 이분은요, 약간 민중의 역사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민중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관심을 갖다. 민중의 역사에 강조했다. 자, 그 민중들이 마음이 모여가지고, 민중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건데, 그 민중의 마음이 잘 결집되었고 구현된 것이 무엇이다? 한글이라고 했어요. 한글. 한글.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신 누구를? 세종대왕을, 세종대왕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알겠나요? 예. 요게 이제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여기서 박은식 선생, 신채호, 정인보 각각 문일평까지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안재용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안재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은 될 거예요. 뭐, 안화? 안 봐도 됩니다. 아무튼 이거, 요 네 명의 인물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좀 잘 가볼까요? 조선학 운동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신채호를 계승한 정인보, 문일평 같은 분들을 계속 대상으로, 이분들이 중심으로, 조선학 운동. 이 조선학 운동이 뭐냐면요,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기념해서 한 거야. 자, 이게 뭐냐면요. 정약용이 어떤 분이세요? 정조 때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당대의 어떤 그 실용적인 학문, 실사구시 학문이었던 실학을 집대성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실학이 말이야. 세도 정치가 되면서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벌였던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 되겠습니다. 실학을 다시 한번 내세웠던 거지. 실학. 실학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실학이 있어. 이 실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그 유학을 누르고 실학이 많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했다면, 우리 역사는 좀 더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학을 집대성했던 인물이었던 정약용의 서거 99주년 또는 100주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기념해갖고, 정약용 선생이 썼던 책이 어마어마하죠? 뭐 18년 동안 유배만 갔다 와갖고 유배 동안 뭐 500권 이상을 쓰셨던 분이니까 뭐 그런 책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게 여유당 전서라는 게 34년도에 이게 간행이 됐던 겁니다. 요거는 사실 누가 쓴 거예요? 이분들이 쓴 게 아니야. 정약용 선생의 책을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정약용 선생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사학 4명 이렇게 체크하시고, 문제 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갈 겁니다. 자,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을 한번 볼까요?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백남운이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역사학입니다. 아까 민족주의사학을 이런 거죠. 우리 민족의 마음에, 민족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이 있어야 된다? 난가가 있어야 돼. 아니야, 어를 찾아야 돼. 아니야, 심. 이런 거지. 어디냐?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객관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하고, 그 기준이 뭐냐? 경제로서 발전한다. 역사는 오직 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오직 물질로만, 오직 유자의 물질, 물자, 오직 물질로서 역사는 발전하게 돼 있어. 물질은 뭐야? 경제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마르크스의 칼 마크스라는 사회주의라는 자의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는 발전한다. 자, 이해를 하려면 제가 좀 적어놓을게요. 얘는 고대가 있고, 이렇게 중세부터 보겠습니다. 원시사회부터 해서 고대, 중세, 근대, 그 다음에 새로운 다가오는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는 이제 새로운 다가올 미래.
이때는 무슨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사회, 공산 사회였어요. 이때는요, 고대 노예제 사회였어요. 이때는요, 봉건 사회였습니다. 이때는 자본주의로 바뀌었죠, 자본주의. 그러다가 다시 다가오는 사회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그 공산이야. 같이 나눠 먹는 사회.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게 5단계의 과정이에요. 5단계 과정. 자, 이 5단계 과정에서 일본이 얘기한 건 뭘까요? 일본은 한국, 조선은 말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여기로 바로 우리가 뛰게 해줬다고. 근대로 우리가 너희들을 인도했단 말이지. 너희들은 여기 정치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해주면서 너희들은 근대화되지 않았냐?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아닌 거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야? 아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니야. 우리도 역사적으로 너희들과 같은 동계적 발전 과정, 보편적 발전 과정을 밟고 있어. 마르크스의 저 유물사관의 입각에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정체성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는 똑같이 받고 있거든. 똑같이. 자, 요거 한번 글을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사적 일원론적, 같은 일원론적 역사부치에서 다른 여러 민족, 제민족은 여러 민족,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궤적, 같은 궤도로 발전하고 있다. 같은 궤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얘기하는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라는 거지. 부정한 거야. 그래서 뭘 간 거야? 사회의 정체성론. 그들의 말하는 정체성론. 우린 정체되어 있다.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라는 정체성론을 논리적으로 비판, 반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책이 백남문이 썼던 책이 조선사회 경제사. 그러니까 딱 봐도 사회 경제사학이잖아. 그러니까 사회 경제사. 굳이 책을 이름을 안 빌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은요, 뭐, 말 그대로 실제로 증명하는 거죠. 과학적 연구입니다.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 실증적 역사 연구인데, 어떤 분들이냐, 대표적인 분들이 이병도, 손진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된 거야? 일부는 실증을 해보니까, 우리 역사가 정말 일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찌질한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는 굳이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단군 이야기. 어떻게 그게 증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우리 역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은 실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은 야, 보니까 그렇게 증명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역사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식민사학을 긍정하는 일부분들이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명하는 그 역사만이 진짜 역사다 하면서 진단학회, 뭐 진단학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실증사학을 이끌어왔지만 우리 민족사의 현실에는 좀 미흡했던, 인식에는 미흡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사실 보기로 나옵니다. 보기로 나오지만 뭐 정답이 될 리는 별로 없어요. 선지용으로만, 오답으로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 사학,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종교계 탄압인데요. 뭐 종교 탄압 이런 것들보다는 종교계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 자, 종교 탄압은 뭐 알다시피 안학 사건이 있었고 백오인 사건, 또 안학 사건과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와 관련된 겁니다. 신민회 대다수 회원들이 뭐였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탄압한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이건 언제예요? 주로 민족말살 통치기 때 했었던 거고요. 주로 종교계에서 많이 움직였죠. 특히 개신교계에서 반발을 많이 했죠. 왜냐면 특히 개신교계는 민족 유일신 사상이 특히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신을 참배하는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적인 어떤 반응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는 다 식민지 하자마자 사찰령 승려법 제해갖고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대종교도 이제 일제 감시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만주. 어디로 갔습니까? 북간도로 갔죠. 북간도 지역에서 뭐 했죠? 중강단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만들기도 했었다. 대종교. 알겠죠? 예. 가볍게 이렇게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권 피타로의 종교계 활동을 한번 볼까요? 국권 피타로의 종교계 활동. 자, 한용원을 중심으로 불교 수호 노력을 했다. 조선불교 유신애구를 앞에서 배웠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선불교 유신애. 유신은 개혁한다. 사찰령 포교령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불교를 유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승려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정신, 승려들이 배워야 될 걸로 불경만 공부하지 말고 모두 배우래요. 보통학도 배우고 또 사범학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유학도 갔다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한용운 선생이었죠. 자, 천주교는요, 사회사업을 추진했고요. 항해 무장투쟁, 그쵸? 이것도 공부했었습니다. 나중에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들이 어디 참여했다? 청산리 전투에 가담했다.
가담했다라는 거 앞에서 뵀고요. 개신교는요, 사립학교들 많이 세우고 주로 교육사업에 많이 좀 기여를 했던 분이고요. 신사참배 거부운동했다라고 했죠. 신사참배 거부운동. 그렇죠. 이들은 이제 유일신사상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대종교는 알다시피 단군을 숭배했던 종교고요. 나철 오교가 처음엔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다가 나철이 단군의 비기를 받다 보죠. 단군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단군교 했다가 일제가 탄압하자. 일제가 왜 탄압해요? 당시 민족 공동,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중심으로 이게 뭔가를 규합하려고 하자 탄압을 했는데, 탄압하자 이름을 대중교로 바꿨다라고 했죠. 그리고는 국권 피탈후에 어디 갔습니까?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자 어디 갔다? 북간도 지역, 즉 만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중강단의 무장단체를 만들었고, 3.1운동 이후에 북로군정서로 개편했다. 봤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교주인데 3대 교주죠.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선병이 3.1운동을 주도했었고요. 주로 이득은 동학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격 존중 사상이 있다. 그래서 특히 20년대는 어느 정도 합법적 범위 내에 운동이 허용되니까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년운동 당시에는 어린이날 제정했던 게 손병희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잡지는 알다시피 잡지 신여성, 잡지 어린이 이런 것들 만들었습니다. 잡지 신여성, 잡지 어린이, 그 다음에 개벽. 예전에 동학의 또 하나의 또 구호 중에다가 후천개벽, 뒤에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치? 후천개벽에 그 개벽을 따갖고 개벽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기도 했었다. 알겠죠? 천도교. 각각 보고는 알면 돼요. 키워드를 정확히 찾아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께 언급을 했었습니다. 설명은 드렸었어요. 다 까먹었나요? 자, 항상 국권 피탈 전후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불교, 이때 원불교 처음 하는 거죠. 원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박중빈이 창시했던 거고요. 자, 뭐냐면, 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불자였습니다. 박중빈은. 근데, 불교에 있는 이 승려분들이 맨날 그런 거죠. 시주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뭐,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뭔가,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가 이제 자립을 통해서 뭘 하기보다는 맨날 시주 받아서, 계속 이제 어떻게든 계속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이제 박중빈이 어떻게 한 거야. 이 불교도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시주 받아서 이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 자립하고 하자 이거지. 자립을 통해서, 개간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우리 불교도 자립성을 키우자! 라고 하는 약간 불교의 생활화를 내세웠던 게 원불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민족 자립운동을 통해서 개간사업, 저축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근대사회의 어떤 모습으로서 남녀평등, 뭐 허례의식 폐지까지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불교의 생활을 외쳤던 1916년도,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일제강점기 때 국권 피탈 후에 조직되었다, 설립, 만들어졌던 종교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과 예술활동 볼 텐데요. 자, 이 문학과 예술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20년대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여기 시험 문제 여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문화통치 나오면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근데 10년대는 일단 보면 계몽문학이 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 이런 것들이 어디에 실렸냐면요. 10년대는 우리가 실릴 데가 없잖아요. 어디? 뭐 총독부 기관지밖에 더 있나요? 매일신보. 뭐 그런 데밖에 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계몽문학이 있었다. 그리고 20년대 초반에는요, 동인지 문학이라고 그래갖고, 약간 좀 같은 사조의 어떤 그런 문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낭만주의 문학들, 아니면 뭐, 퇴폐주의 문학들, 아니면 뭐, 사실주의 문학들, 이런 것들로 이제 모여갖고, 동인지들이 많이 이제, 간행이 되고 그래요. 대표적인 동인지가 뭐, 창조라든가, 백조라든가, 아니면 폐허, 뭐,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동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년대부터는 뭐 김소울, 환용운 등의 민족 고유 정서를 바탕으로 식민지 현실을 표현했던 이런 시라든가 글들이 또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사회주의의 등장이에요. 그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신경향파 문학, 그쵸? 새로운 경향의 사회주의 문학이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경향으로 계급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게 새로운 경향의 문학, 신경향파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약간 좀 극단적인 좀 계급 노선을 좀 달려요. 조금 프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요 신경파주의 강성파 정도, 강성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문학 세력 중에서 좀 약간 강성한 입장을 대변했던 그게 이제 카푸라고 해서 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푸, 코리아, 조선,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프로레타리아 A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예술과 페더레이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과 동맹이라고 하는 카프, 읽으면 카프죠, 카프. 카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 계급 노선을 추구하는 프로문학들이 이때 등장하게 돼서 25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25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문학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대중과는 조금 약간 너무 극단적인 노선을 다다 보니까 약간 대중과는 살짝 거리를 좀 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문화운동이라는 게 전개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발의 목소리, 국민문화운동. 넘어가셔도 됩니다. 국민문화운동은, 아,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 문학에 반발했다. 자, 30년대 이후는 저항문학 때 나오죠. 저항문학. 저항문학은 이육사, 그쵸? 이육사. 이육사는 나의 오욕된 삶을, 나의 죽은 삶을 도륙하고 싶다. 도륙, 죽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육사라고 하죠. 죄수번호 이육사 아니에요. 나의 오욕된 삶을 죽이고 싶다. 도륙하고 싶다. 라는 의미에서 이육사. 윤동주 같은 강렬한 저항의식을 표현한 이런 시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뭐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항문학 때 나온다. 반면에 뭐 최남선, 이강수, 뭐 노천명 등의 일집의 궁극주의를 찬양하는 그 친일 문학들도 많이 나왔죠. 친일을 찬양하는 이런 문학들이 나온다. 자, 20년대 특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을 좀 보시면요. 뭐, 안 받습니다. 다 저분들 홍남파, 현재명, 뭐, 친일파들 되게 많아요. 뭐, 윤구경 반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통회화라고 하지만 이건 뭐냐면 동양화. 동양화는 안중식이고요. 나혜석,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혜석, 이게 보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류화가입니다. 최초의 여류화가가 나혜석이에요. 최초의 여류화가. 이중섭은 서양화를 대표하는 그런 분인가? 이중섭이랑 또 하나가, 또 한 명이 있는데, 고희동이란 분이 계세요. 고희동. 우리 있잖아. 고길동. 조카. 고희동. 고희동. 예, 고희동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서양화에 있는 서양화. 그 다음에 이분은 도양화. 여기는 여류화가 정도. 그냥, 보고는 알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연극 영화인데요. 연극 영화는 뭐 10년대 심파극 됐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20년대를 좀 보시라고. 그나마 좀 봐야 된다면 20년대. 요거 잘 나오죠, 역시. 토오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오레는 그, 도쿄 유학생들이 만들었던 연극단체입니다. 토오레 연극단체에서, 신곡운동을 벌였던 거고요. 민중의 각성을 좀 시도했다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를 두자. 토오레. 도쿄 이제에서 공부하셨던 유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되겠고요. 특히 이거 나온 게 아리랑. 이거 26년도에 발표됐던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영화들이 몇 편일까요? 수백 편입니다. 그 수백 편 중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거죠. 다 대부분 다 뭘까요? 뭐 일본을 찬양한다든가, 아니면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주도해서 이제 뭐 저축을 뭐 장려한다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이제 상영이 됐겠고 제작이 됐겠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좀 배우는 건데, 그 주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나온 게 아리랑이 됐어요. 당시에 이 당시에 농촌 사회 속에서 당시 우리 식민지 현실을 제대로 고발했던 그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 당시에는 무성 영화라 그래요. 그죠? 무성 영화. 무성 영화 같은 건 이제 말이 안 나오고 변사들이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상영된 다음에 일본 애들이 감시하러 분명히 이제 극장에 올 거예요. 그러면 변사들 알거든요. 쟤네들이 들어왔다. 그때는 이제 조용조용 하다가 나가면은 그때부터 그랬던 것이다 뭐 이러면서 다시 변사들이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민족의식, 식민지 현실을 고발했던 대표적인 영화가 나홍규 아리랑. 나홍규 제작의, 나홍규 감독의, 나홍규 주연의 영화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 20년대의 모습이고요. 30년대 극예술 연구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40년대는 뭐 딴 거 없죠. 뭐 일변도의 뭐 찬양극 이런 건데, 그리고 우리 영화들은 이때 모든 영화들은 20년대, 40년 조선 영화로 탄압을 받다 닿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영화들, 이게 제작이 됩니다만 40년대에 모든 영화들, 모든 종류의 영화들이 다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화용으로.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문화수호운동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 가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후에 이제 각 정부별 어떤 그 민주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해서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현대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